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장지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만성 피로증에 시달렸어요. 특히 수능 100일을 앞둔 이 시점에는 자습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피로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졸음을 대하는 대원칙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것은 정말 졸릴 때만 조금만 자자는 것입니다. 놀아도 졸리고 책을 봐도 졸리는 엄청난 졸음이 올 때에는 몽롱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잠깐 자고 깨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마인드였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잠깐 자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에 돌입할 수 있는 일종의 태세 전환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로 한 시간이 끝나면 찬물을 마시고 사탕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을 빨리 깨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졸리면 자도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쉽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약한 졸음은 반드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장소를 바꾸거나 산책을 나가서 차가운 바람을 쐬고 오고 말하면서 공부하거나 일어서서 공부하는 등 주위 환경이나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졸음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공부가 지루하게 되면 잠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여러 과목이나 여러 문제집을 번갈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음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